야, 오늘 저기 우두대도 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오늘 끝까지 밤새 생각해. 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니까 열심히 좀 하자고. 어? 이제 만두는 한 사람에 하나씩이야. 여섯 개 이제 하나 서비스 달라고 해서 사실 먹고 최선을 다하자고. 아직까지 저 만족스럽지 않아. 그리고 저 우리 저 감독님 지금 빨리빨리 움직여. 지금 와 빨리빨리 움직여 찍어야지. 아까 내가 낼게. 어? 자주 있는 일 아니야. 내가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다 죄송합니다. 선만 하나 먹게, 선만두. 아이씨. 처음 이거 맛있게. 선만두, 버리장머리 선만두래. 저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왕! 우왕! 그냥 도조! 아,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의 정준하 씨를 정중앙으로 만들어주신. 맞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예. 본인도 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예. 어머님께서 결정적인 공헌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주세요. 잘못 불러서 죄송해요. 나중에 파마하러 오시면 공짜로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머님, 무한도전 멤버 이름 다 아세요? 네. 다 아는데. 예. 어떤 분, 어떤 사람 있어요? 정중앙 씨 있고요. 예. 예. 윤혜석 씨하고 또. 꼬마 아저씨, 진대간 아저씨하고 그리고 박명수 씨, 또 형돈 씨 이사 가는 날 볼 때도 많이 보고. 무슨 형돈인데요? 김형돈 아닌데 저는 김형돈 씨. 네? 아니 전 몰라요. 또 누가 있을까요, 어머니? 저기 아 이거 예. 아, 아니 노홍철 씨. 오 감사합니다. 네, 인기 많이 올라가세요. 오늘 많이 듣고 있어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파이팅! 무한! 무한! 도전! 무한! 도전!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봐, 이거 와갖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저. 여기서 1월달이니까 월별로도 찍어줘야 돼요. 월별 이 가장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거 2월달 그거 하나하나 다 찍어줘요. 어? 잠시만 나 찍지 말고 찍으라고 와서 몰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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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뭐 다른 소리가 다 많이 찍어. 자 이제 갑시다. 왜, 왜 이래? 왜 자빠지 그래? 드디어 드디어! 어디 숨겨! 어디 안 나오게! 왜 그래? 아 천천히 하면 될까?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해야 돼. 무한도전 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이거 알았어 사람 발을 오케이 오케이 자 네가 한번 먹어 자 이거 시작 따가워야 쭈베인베 이거 시작. 다가만 조배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가만. 좀 저 그. 좀 시사적이고 좀 공감대가 있는 그런 데를 좀 우리가 가야 돼요. 특히 저 아 우리 이 무한도전의 주 시청층이 20대입니까? 30대입니까? 10대 20대면은 주제를 잘못 잡았네요.
네, 아름다운 눈을 가진 저 박 PD.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는 이 저, 한 9시 정도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시계는 없는데. 일단 이곳이 어디냐면은 모 초등학교 앞입니다. 자, 한번 와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라고 이렇게 칸막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칸막이 바깥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보시죠. 예,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바로 초등학교 앞 육사사 건너편에는 저렇게 모텔들이 있습니다. 하늘도 너무 기뻐서 이렇게 하늘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만해. 아, 이 세상 살만해. 아이고, 이 세상 살만해. 아이고, 좋아라.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아이씨. 진짜. 그만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거 이제 찍은 거 말이야. 편집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진짜 저 자칫 잘못하면 야 저거 진짜 너무 저 뭐야 저거 잘못된 거 저거 아름답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반어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자막하고 편집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알았지? 내가 저 새벽 4시에 만나. 어? 새벽 4시에 알았어. 들어가.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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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정말 들어섰다 하는데 졸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저의 12년 이상 차이가 나는 후배들이 저의 기운만을 느끼고 환호성을 지르네요.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해태 돌에 이빨을 빼가고 위인이 되기 위해 위인들이 갔던 평가를 방문하듯이 많은 후배들이 저의 기운을 한 번 더 느끼고 싶어 이렇게 저를 만지고 저의 속결 제가 맺혀서 후배들이여 나를 존경하는가 여보세요? 권영아. 응? 갑자기 왜? 야, 문문영 씨랑 친해? 그럼. 원하던 친할 수가 있냐. 아니, 또 연락해? 연락해. 번호를 알아? 왜? 권영님. 너무 사랑해요. 예? 네? 완전 팬이에요. 뭔데? 목요일 날 혹시 우리 근영님. 스케줄 좀 확인을 해줄 수 있을까? 그래, 그럼 뭐 언제 뭐 지금 알아봐줘야 되는 건가? 지금 알아봐줘. 생유지. 알았어, 알아보고 전화할게. 오케이, 땡큐. 이게 대인관계인가? 대인관계 잘해왔다 그동안.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다. 죄송합니다. 진짜 찾아뵀어야 되는데 위인의 삶이란 게 그렇죠 뭐 선생님.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자 노홍철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2학년 때 담임을 했었는데 2학년 때는 참 공부를 잘했다고는 할 수는 없어도 머리는 상당히 좋은 애였어요. 수학을 잘 모르는 문제도 외워서 그냥 줄줄 썼는데 나중에 시험 보면 잘 못 썼지만 칠판에 나와서 풀 때는 그냥 외워서 줄줄이 쓰는 아주 좀 독특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을 이해한 사람은 수학을 이해하지 않고 암기를 해버렸던 위인 노홍철의 지난 고등학교의 행적 아주 재간둥이었다는 걸 이 대목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계속해. 그 당시 얼굴도 통통했고 예쁘장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근데 한 여학생이 죽으라고 쫓아다녔다가 노홍철이가 나중에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쳐다도 안 보는 바람에 그 여학생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이 노군의 뭐 선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달랐던 점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혹시. 예. 고등학교 때 뭐 주로 이제 가방 속에 이상한 물건을 들고 온다거나 뭐 흔히 불량 비디오 와우. 이런 사건도 있기는 했었죠. 고! 오케이 스타트. 야 굉장히 위인다운 이 외모가 넘쳐나네요. 이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에 굉장히 환한 얼굴로 마치 성인 군자처럼 한껏 웃고 있는 이 모습 위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위인들의 특기죠. 1학년 때 개근, 2학년 때 사고가 아웃, 2학년 때는 튕겨. 2학년 전부 신체 발달 상황.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럭키가이 키가 177이네요. 키가 7자가 두 개. 몸무게 왜 이래? 시각인데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니까. 성적을 한번 보면은 국민윤리 최고죠. 가 하나가 순이었어요. 저 때는 국어 못다 양 문학 양 장문 양 한국지리가 세계사가 일반수학 양 과학가 체육비 야 이거 꺼. 은영아. 어? 진짜? 지금 스케줄 알아봤어? 어. 말해줘 친구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어. 어 목요일날. 사랑한다 은영아 진짜. 사랑한다 은영아. 어, 전화할게. 어, 땡큐. 응, 사랑하거든요? 강현이. 아, 발음 잘. 나. 목요일에 나도 사랑한다 분명한 줄 알지. 나 물구녕 스케줄 알았어. 어? 가자, 정 차리고. 너 빨리 전해. 나 문구녕 만난다? 한때 범위 끝났지만, 위인 노홍철이 온다는 말에 저의 기운을 누리고 싶어서. 노홍철을 연락하면 지루하지 않는 게 학생들. 내가 왜 존경스러운 것인가? 제가 이 학교에 머물 때 저의 전설을 들은 적이 있나? 제가 학교가 끝나고 빨리 학원에 가야 할 때는 밤을 공중 이재비 돌아서 먹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전에 체육계를 할 때 정팀의 100팀과 무려 8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농구시합을 할 때 제가 12m 점프를 해서 점수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전설을 드러나서 하고 싶나요? 저 물리 선생님이요. 시끄럽지 않은데 말만 같았어요. 말만 해요. 맨 뒤에서 수학시간 맨날 잤대요. 공부의 공짜도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 얘들아. 조금 있다가 이거 카메라 돌 때 내가 가르쳐줬다고 하지 말고 니네가 마치 아는 것처럼 불러. 홍철 너무 좋아요. 홍철 아, 나 뜨거. 알았지? 내가 주의를 하면은 내가 가르쳐주자는데 니네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듯이 이번에 신나게 불러준대. 여러분 전설곡의 노홍철의 그 노래를 알고 있나요? 10여 년 전 학교 학생들이 친구인 저를 친구로 보지 않고 시들을 볼 때 제가 지상의 말을 불렀다던 그 노래 여러분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잘했지? 야, 누가 어떻게